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안 그래도 진우스 네. 얘기하셨는데 네. 진우스 좀 호재 나와서 아, 호재 나왔어요. 인도네시아 판결? 네, 그거 나왔어요. 판결 근데 이겼어요? 그 내용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이긴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그냥 짜고 찍은 거 아니 그냥 얘기한 건데 참. 아이 참. 그 인도네시아 법인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관세를 2.61% 받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적게 받았어요. 아, 관세 2.61? 네, 그러니까 아. 거의 안 받은 거죠 사실. 네네네. 2%는 거의. 네. 근데 이제 되게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 미국이 수출하는 매트리스들이 되게 많아요. 네.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베트남인데 베트남 지역에 생산하는 거는 190% 맞아버렸고요. 네.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인데 2.61%. 세 번째가 캄보디아인데 여기 200%. 그다음 네 번째가 말레이시아인데 한 40%. 네. 그러니까 거의 그 경쟁사들보다는 이제 훨씬 낮은 걸 받아버린 거죠. 그 진우스는 아마 오늘 좀 시초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주주분들 계시면 좀 한시름 이제는 노쇼. 이것 때문에 사실 몇 달간 주가가 정말 안 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완전히 진짜 몰랐어요. 우린 저 자는 자기만 했지. 안락한 자기만 생각하지. 주식은 우리. 아 네. 그런 게 있었구만. 네, 그래서 주가 되게 억눌려 있었던 거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상장됐어요, 아니면 미국에 상장됐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아마존에서. 그것도 몰랐어요. 전 몰랐어요. 아 좀 한시 주 가져주세요. 이름도 진우스예요, 그러면? 네, 진우스. 아. 옛날에 진웅이었지, 진웅. 진웅? 그게 원래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 텐트 1등 했어요. 그때 네, 월마트로 텐트. 납품을 했거든. 네, 맞아요. 월마트에서 1등 하는 텐트 업체였다고. 네. 굉장히 어려워졌다가 맞아요. 다시 아, 참. 이 진짜 예전에 엄청난 주식이었다. 네. 옛날 진웅 시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진우스는 그렇다고 치고요. 네. 이제 이슈 또 살펴봐야죠. 네. 오늘 뭐 이 중국 어제 뉴스 좀 나온 게 있어서 뭐 전기차랑 좀 엮어가지고 네.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이 아마 보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일본의 니혼게이자 신문에서 네. 중국 내연기관차 2035년부터 이제 생산 중단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중국도 이제 결국엔 전기차로 이제 완전히 바꾸겠다는 좀 의도가 확실히 나왔고 내연기관차가 있어요? 아, 내연기관 엔진. 내연기관 지금 다 타고 다니는 게 내연기관. 아니 그게 가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자동차 브랜드가 아,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 중국 내 그냥 가솔린하고 가스 저기 그러니까 디젤 쓰는 거. 네. 그걸 생산을 중단한다는 거는 네. 이제 그날 2035년부터 못 만드는 얘기죠.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죠. 뭐가 만들? 다 타고 거지 뭐. 아, 지금 뭐 중국의 지리 자동차도 만들고. 아, 거기가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자동차를.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중국이 자동차 안 만들어. 아, 지금 그러니까. 정신. 아, 그래요? 아니, 저 프로 왜 그래? 아, 중국에는 저 차 안 만드는 줄 알았어요. 다 수입인 줄 알았어. 아, 중국의 지리 자동차. 아이고 머리야. 되게. 아, 그래. 아,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 중국은 중국이란 데는 아시겠지만 그 진출하면 무조건 5대 합작법이 아, 만들어야 돼요. 아, 중국. 아, 중국. 네, 중국 네, 내에서. 중국. 네. 아. 나라를 헷갈렸습니다, 제가. 중국이 또 따로 있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계속 네. 고만 계속 수렁에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시진핑 주석도 2060년까지 이제 탄소 배출 제로. 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 얘기했죠. 네, 2050년 얘기했고 이제 전 세계가 다 이제 탄소 제로로 그냥 가는 걸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순차적으로 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자동차부터 이제 생산 중단될 것 같고 네. 이게 전 세계에서 거의 처음이라고 하는데 일단 영국도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 2035년부터는 이제 가솔린 차량 신규 판매 금지 얘기가 좀 있고요. 프랑스는 2040년, 이건 미국 캘리포니아는 이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이제 다 퇴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을 야. 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차 어떻게 팔아먹나?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차는 갈수록 감가상각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5%인 뭐 전기차를 비롯해가지고 신에너지차 비중을 이제 2025년도에 20%, 35년까지는 어쨌든 다 이제 채우는 쪽으로 좀 목표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35년까지 모든 이제 부품을 자동차 부품을 다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쪽으로 네. 아예 뭐 이제 수입 안 하겠다 이런 식의 또 얘기도 좀 나와서 중국은 어쨌든 이쪽 친환경차 쪽으로 좀 판을 키우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이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게 이것도 뭐 사실 기자분이 약간 이제 추측을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삼성 SDI가 현대차의 그 eGMP라고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 아이오닉부터 출시가 되는데 지금 1차분, 2차분은 다 끝났거든요. 1차분은 SK 이노베이션이 그때 10조 원 따냈어요.
1차로 들어온 2차분을 16조원이 LG화학하고 CATL이 각각 수주를 했고 네. 3차분이 이제 남았는데 이게 1, 2차 합친 것보다 물량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좀 재밌는 게 기자분이 약간 이제 뇌피셜을 한 것 같긴 한데 이재용 그 부회장이 이번에 그 이건희 회장 그 장례식장에 아~ 펠리세이드를 타고 왔잖아요. 그렇죠. 펠리세이드 직접 몰고 왔는데. 네, 직접 몰고 있는 게 네. 약간 좀 그거를 좀 의식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이 재벌 저 회장으로는 2세, 3세 회장으로는 첫 번째로 조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썼더만. 네. 네? 펠리세이드에 화답한 뭐 이렇게. 네. 뭐 화답이. 그래서 약간 뭔가 좀. 예. 네. 근데 뭐 그건 약간 이제 네. 소설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어떤 그 저 재벌들 뭐 이렇게 CEO들 이렇게 보면은 그 비서들한테 야 내가 제일 먼저 좀 조문할 수 있도록 좀 어레인지 해봐라 이렇게 네, 얘기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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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통상. 네. 아, 왜냐면 그게 뭐 사실 상당하면 제일 먼저 온 사람 제일 먼저 그 저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냥 일반적인 CEO들도. 저 조화 보낼 때 제일 먼저 보내고 제일 중앙에 놓고 네.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삼성하고 현대차가 사실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예전에 그 삼성 자동차 진출하면서 그때 네. 완전히 틀어져 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2세 뭐 3세들부터는 좀 약간 이제 사이가 좋아지면서 이번에 뭐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제 1, 2차는 SK, LG화학이 가져갔기 때문에 뭐 모양새도 삼성이 가져가도 이상할 건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 대우의 한 그 연구원님께서 그 요새 뭐 LG화학 이제 내일 뭐 물적 분할 있겠지만 CATL하고 그 비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밸류에이션을 제가 차트는 봤는데 되게 싸긴 싸더라고요. LG화학이 네. 지금 과거 평균이 그 CATL하고 벌어졌던 격차가 165% 정도였는데 CATL이 월등히 높았던 거죠, 밸류가. 근데 지금이 290%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런 뭐 분할 이슈나 뭐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격차가 CATL하고도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슈만 잘 끝나면 뭐 갭을 좀 메꿀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작하니까 뭐 보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것도 팔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팔았네요. 예, 네, 일단은 뭐, 팔았네. 네. 지수가 한 지금 35포인트니까 네. 뭐 한 1.5%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 급락에 비해서는 코스닥은 한 2% 정도 한 1에서 2% 정도 개파락은 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반등이 나와주느냐 어제 사실 그 코스닥이 어쨌든 이틀 돌려버렸잖아요. 어제 같은 건 장대 양봉 나와가지고 왜 그런 거죠? 아니 조금 뜬금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뭐 박병창 그 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결국 저는 외국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알고리즘 매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제가 어제 와서도 한번 그 외국인 수급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예. 외국인들이 이렇게 폭락장이 왔을 때 결국에는 저가에 사가지고 올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대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는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 중심을 해가지고 워낙 가격 매력이 생기다 보니까 들어온 것 같고 외국인들이 꼭 우리나라 뭐 이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해서 뭐 정보를 알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까지는 안 하거든요. 외국인들 그것까지 뭐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는 과거에도 항상 폭락했을 때 이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냥 수급적으로 가격 그걸 보고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 좀 지켜보시고 어제 좀 특이했던 게 기관들이 좀 사버리더라고요. 네. 기관들이 코스닥 한 거의 한 달 내내 팔았잖아요. 근데 어제는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사버리더라고요. 약간 포지션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그건 오늘 제가 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염승환 차장님이 저기 기관들이 샀네요 이렇게 표현하니 사버리더라고요. 어감이 좀 다르다. 네. 기관들이 사버리더라고요. 그 무슨 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그렇게 네, 들리네. 네. 네. 코스피가 1.4%, 코스닥이 1.8%. 네? 일단 급락했고 오늘 뭐 하락 출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여기서 외국인 기관이 또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 지금 이제 만약에 나오는지. 하락 출발이 세게 나왔는데 여기서 누가 매도를 하는지도 좀 관심사네요. 네, 일단 네. 외국인은 좀 사고는 있어요. 외국인이? 네. 아,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다시 매도로 돌아섰네요, 바로. 코스피 300억 매도. 네. 코스닥은 38억 매도 출발했고요. 기관은 코스피를 좀 사고 있습니다. 478억 사고 있고. 네. 그다음에 금융 투자가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일단 매도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는 좀 수급은 약간 지금 출발은
조금 다르다고 다르네요. 보시면, 예,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진우스가 역시 오늘 뭐 12% 주가 바로 12%? 예, 바로 이런 장에? 예. 12% 오르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쨌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아. 실적 좋았는데도 주가 엄청 눌려 있었거든요 그동안. 아니 어떻게 된 게 3%에 광고만 하면 회사들이 이렇게 다 잘 돼요? 신기하다. 아, 그럼 그 빨리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 프로님. 나까지 뭘 그래? 충분하잖아. 자, 오늘 시가총액 네. 상위 종목은 네이버만 어쨌든 좀 약간 보합해서 네이버가 실적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게 나와서 오늘 좀 네이버만 주가 좀 괜찮고 다 뭐 개파락 출발했고요. 좀 많이 빠지는 기업들이 뭐 대림산업, 증권주, 동호석유, 예. 두산퓨어셀 같은 이제 기업들이 일단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풍산이라든가 화승엔터 같은 이제 약간 컨택형 기업들도 오늘 대부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는 뭐 현대홈쇼핑 뭐 요 정도가 그나마 네이버하고 좀 오르는 게 특징적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제 빠졌던 이유가 이제 그 유럽 지역 확진 때문이니까 바이오 기업들 그러니까 진단 쪽은 되게 강해요. 네. 뭐 바디텍 메드 바이오니아 시젠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고 약간 특이한 게 GS홈쇼핑인데 이게 네. 실적 어제 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워닝 서프라이즈 효과로 오늘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제 사실 증시 주도했던 섹터가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탄소 프리, 네. 탄소 2050년까지 탄소 네. 프리. 그래서 어제 재생 에너지주들이 그냥 급등을 해 버렸는데 오늘은 일단 다시 지수가 좀 빠지니까 바로 이쪽 섹터는 다시 하루 만에 좀 꺾여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진단 키트 쪽만 지금 강하고 대부분은 그냥 어제 하락한 것만큼은 아니 그러니까 상승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부 그 상승을 좀 반납은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다우 지수 선물이 0.56% 네. 상승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48% 일단, 네, 일단 상승하면서 네. 어제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어요. 네. 선물 시장에서는.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아직 오늘 지금 또 바뀌었는데 코스닥 일단 사고는 있어요. 또 164억 정도. 그래서 지금 3일째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오늘도 지금 제일 키포인트가 어차피 기관들은 어제 그냥 잠깐 제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고 네. 오늘은 기관들은 코스피로 방향 잡은 것 같고요. 이거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금융투자 쪽에서. 그러면 결국 코스닥은 외국인이 좌지우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지금 227억까지 늘리는데 오늘 네. 장중에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은 뭐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그냥 코로나 진단 키트 또 요새 전 그러니까 뭐 중국도 그렇고 가상화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디지털 화폐 네네. 공식적으로 뭐 사용하겠다. 그래서 요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센데 오늘도 좀 센 편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일단 국내 상장 뭐 중국 기업하고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이 조금 좋진 않습니다. 이쪽하고 여행주들 그리고 LED 관련주 이쪽이 약간은 좀 하락하는 여행주는 또 당하네. 조금 나아질 것 같더니 네. 이게 안 못, 아예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예, 계속 뭐 기대감은 있었는데 결국엔 지금 네. 계속 안 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어차피 좀 준비한 건 몇 개 있는데 아니, 오늘은 좀 여유 있게 하자고요. 예. 장도 이러니까 뭐 특별히 바쁜 거 없잖아요. 네. 장도 이런데 뭐. 알겠습니다. 가봐야 또 뭐 고객들한테 상담하느라고 힘든지 뭐. 아, 여기 계세요 그냥. 어떻게 하셨어요? 뻔하지 뭐. 아니 장소 하루 이틀 하십니까? 예. 그래서, 푸근하게 좀 예. 같이 있어요. 예. 예. 힘든, 서로 힘들잖아. 아니 그런 얘기들은 뭐 가끔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할 때보다 뭐 이런 이제 유튜브나 뭐 요새 라이브들 많이 하들 하시잖아요. 거기서 댓글 같은 거 가끔 한 번씩 보면 급락장에서 이렇게 같이 그래도 맞으니까 좀 기분이 더 우리 지난번에도 급락할 때 염찬이 여기 있는 거 아, 맞아요. 양전했잖아. 예. 오늘 혹시 알아 뭐? 오늘도 좀 그러기를 좀. 장 마감 때까지 쭉 있잖아. 바둑이님이 아 이건 잘리죠. 자 그리고 아니 이거는 그 지금 이제 3차 팬데믹이라 그러잖아요. 네. 2차 팬데믹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적어와 봤는데 6월 11일이었어요. 그때 다우지수 5% 급락한 날이었습니다. 한번 차트 보시면 그때가 이제 미국에서 2차 팬데믹이 발생한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지수가 5% 빠졌는데. 공교롭게 그날이 그냥 저점이었어요. 그 후로 네. 확진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때 그렇죠. 확진자가 2만 명이었는데 한 달 동안 그냥 7만 명까지 아, 늘어났거든요. 매일 네. 그랬는데 지수는 공교롭게도 그날이 그냥 바닥이었고 네.
그때 이제 부분 셧다운도 들어갔고 그때 이제 유럽은 아니었어요. 유럽은 그때는 오히려 줄고 있었고 부양책은 이미 나왔고 그때도 뭐 백신 치료제 뭐 길리어드 렘데시비를 기억하시죠. 뭐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그때도 뭐 이거 다시 2차 이제 2차 팬데믹 나서 지수 또 1400 깨지니 뭐니 뭐 그때도 한번 좀 그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뭐 결국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냥 지수 위로 올려버렸죠. 그냥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도 먹고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번 이제 3차 팬데믹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우리가 좀 가정을 한다면 이번에 유럽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은 아직 몰라요. 미국은 셧다운을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 뭐 언론들 기사 보면 한다는 쪽도 있고 미국은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쪽도 있는데 트럼프가 있는 한은 안 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안 하겠지. 네, 트럼프는 안 하죠. 트럼프가 있는 한은 일단은 뭐 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아니 근데 그게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져도요 내년 1월까지는 대통령이에요. 네, 맞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은 그러니까 미국 쪽은 셧다운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고 네. 그리고 대선 후에는 부양책 어쨌든 나올 것 같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뭐 예상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또 학습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증시만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때문에 매는 일단 먼저 맞아 버렸어요, 사실. 우리 먼저 빠졌지. 네, 먼저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뭐 짜증나는 이벤트로 그냥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코스닥이 네. 12%.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면 꼭 유럽이 폭락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또 폭락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백신이 지금 어쨌든 그 6월보다 좋은 점은 백신 임상 3상이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때보다 오히려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유럽장에도 그 양도세 그 저거를 한번 수출해버릴까? 삼목 요건을 좋은 제도 아닌가요?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나? 자, 그래서 네. 그런 거 보면 뭐 오늘 외국인들만 조금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수해주면 네. 증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오늘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이제 또 이제 3차 팬데믹 왔으니까 뭐 또 폭락장 오니까 뭐 다 던지자 이거보다는 네네네. 좀 냉정하게 한번 상황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리고 다우 선물 이게 장중에 폭락할 때 항상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게 좀 올라가 있으면 네. 한국 증시 상대적으로는 덜 빠진 경우들이 많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 중에 네. 그 스마트폰 이제 판매량이 나와서 네. 9월달 판매량이 나와서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그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9월달에 8% 감소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 대부분들이 꼭 증가한 걸로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전월 대비예요? 네, 전월 대비. 네. 전년 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네, 대비. 전년 네. 전년 9월 대비. 이제 8%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애플 신 모델이 출시가 연기돼 버렸잖아요. 네, 네, 10월 달로 그게 가장 컸고 화웨이가 점점 출하량을 줄이고 있어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그 두 가지 영향 때문에 지금 일단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시장만큼만 봤을 때는 역성장 폭이 무려 -24%고 화웨이도 일단 축소가 되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일단 뭐 스마트폰 구매 욕구가 좀 많이 없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네.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미국은 20% 빠졌지만 사실 애플 자체가 지금 신모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미국 쪽은 뭐 전혀 나쁘지 않고요. 사실 그걸 감안하면 오히려 미국에서 삼성전자는 한 4% 정도 이게 판매가 증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판매량이. 그래서 삼성전자 쪽은 괜찮고 인도는 18%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삼성과 샤오미가 둘이 이제 격전하는 데인데 삼성도 46%나 급증했고 샤오미도 33% 급증해가지고 일단 인도 쪽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사별로 봤을 때 애플 판매량은 38% 감소했고요. 신모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삼성은 2% 상승 그리고 화웨이가 -29% 역성장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 당사 그 이왕진 연구원이 좀 얘기해 준 건 뭐가 있냐면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갤럭시 S21 조기 출시 가능성 한번 뉴스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네. 나는데 그 만약에 이제 그게 좀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뭐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나 봐요.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네. 원래 12월 중순부터 이 부품사들이 물량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한 달 당긴다고 합니다. 보통. 그러면 11월 중순부터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되면 부품사들 4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적이 잡히거든요. 12월에 들어가면 4분기보다 내년으로 잡혀버려요.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한번 만약에 이게 가능해지면 좀 긍정적일 네. 수 있다는 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과 체크 중에 두 번째, 아 요거는 제가 이제 삼성증권의 그 이제 그 이 투자 전략 파트에서 좀 쓰신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년도 전망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아니 되게 좀 좋게는 보시더라고요. 네. 예. 뭐 역사, 그러니까 뭐 역사상 최고 신고가는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우리 시장이? 예, 우리 시장이. 네. 근데 그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거기서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우리 이것도 참 좀 짜증나는 이벤트인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MSCI 선진 지수가 아니잖아요. 네.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 양도차익과세 나오면 항상 연말에 빠지는 것처럼 MSCI 리밸런싱 되면 항상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매물 맞잖아요. 중국 비중 늘리면 한국은 일단 때려버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선진 지수에 편입만 되면 그런 리스크 자체가 없어지는데 선진 시장으로 가면 편입되면은 갑자기 풀이 굉장히 넓어지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이게 MSCI 지수에 편입된다고 했던 게 2008년도부터입니다. 이게 그때부터 검토를 했는데 이제 2014년부터는 아예 그냥 얘기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런 맞아요. 상황이고 우리 한국은 지금 근데 FTSE 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선진 지수로. 예, 그치. 네, 그때 2009년도에 편입이 이미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썼던 내용은 뭐냐면은 이머징 마켓에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일단은 자금 유출이 너무 크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변동성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 DM, 이 선진국보다 60% 정도 변동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보면. 네. 그래서 자본 유출도 너무 크고. 근데 과거에 보면 그리스하고 이스라엘이 MSCI 지수 그 선진 지수에 승격이 되니까. 아, 그리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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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지수예요. MSCI. 이스라엘하고. 안 되겠구만. 그리스가 선진인데. 아,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 변동성이 그때 이 두 국가도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인덱스가 그래. 예. 네. 그리스에 무슨 산업이 있습니까 도대체? 올리브. 관광. 해운. 관광. 올리브 있죠, 올리브. 올리브 최대 산업이야. 그리고 그 이제 선진 지수의 평균표가 20배가 넘고요. 신흥국은 14배밖에 못 받으니까 당연히 퍼도 낮을 수밖에 우리 없고. 우리 그것도 안 되잖아. 예. 네. 맞아요. 우리 지금 현재 12배 정도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퍼가 높다는 거는 이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기업의 동일한 실적, 동일한 활동에 대해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퍼가 높을수록 당연히 주가가 더 높은 가치를 받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코리아 디스크 카운트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좀 그럴 수 없는 거고 제일 문제가 이거죠. MSCI EM 이분이 쓰신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신세다. 끓는 물 속에.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은 계속 지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네. 중국 A주가 2018년도에 처음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이게 크니까 한 번에 100% 편입을 못해요. 20%까지만 중국 A주가 편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게 편입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나중에 이제 물론 100%까지 가정을 하면 한국이 11%로 낮아지고 한국이 현재 한 13% 정도 되거든요. 비중이. 그럼 2%만 나와도 이게 엄청난 물량입니다. 사실. 조단위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을 불가피한데 그리고 요새 그 이게 패시브 자금이 워낙 많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죠. 인덱스 펀드. 이게 다 MSCI 추종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벤트 발생하면 외국인은 무조건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이 추종하는 인덱스 중에 MSCI가 훨씬 더 클걸요. 네, FTSE보다. 네, 그죠? 네, 훨씬 큽니다. 네, 훨씬 클 거예요. 네, 훨씬 커요. 그래서 FTS에 들어간 건 사실 뭐 좋았지만 네. 이제 실제로는 MSCI에 그렇죠. 좀 편입돼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MSCI에 이게 편입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도 이제 기사도 한번 찾아봤는데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2014년부터 그냥 포기해 버린 이유가 뭐 그 역외 환율 있잖아요. 환시장이에요. 네, 환시장 24시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아시겠지만 그 IMF 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외환시장이 네. 공격당 어쨌든 그것 때문에 네. 붕괴가 됐으니까 한국은 안 된다. 우리나라는 24시간 외환거래 불가능하다. 네. 이걸 하는 거고 MSCI는 역외 환율 시장 열어라. 24시간 개방해라. 이게 지금 서로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지금 이거 해결이 안 이게 해결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이거 역외 환을 받아들여 주면 이제 바로 편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된다고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환율 개방해라. 24시간 거래할 수 거기에 있게. 거기에 그 투자자들의 수준 이런 건 안 들어가나? 투자 수준이 많이 높잖아. 우리나라가 네. 선진국이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규모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큰 편인데 이게 요건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잘 돼가지고 협상이 돼서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우리 한국 증시 당연히 제가 받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이거는 한번 좀 심각하게 검토해야겠네. 네. 근데 계속 이것 때문에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뭐 싱가포르 같은 데서 원화 거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서울에서 못 하고. 아. 네. 거기가 이제 역외 환율 시장이라는 게 저도 이거 역외 환율이 정확한 용어,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름만 들었지 정확한 용어 몰라서 검색을 해봤더니 얼마 전에 이진우 이프로님이 방송에서 이거 언급하셨더라고요. 그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네. 그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외에서 정해주는 환율인데 역외라는 게 외국이잖아요. 네. 근데 외국에서 정해주는 우리나라 환율. 근데 왜 우리나라 환율을 외국에서 정해주냐? 외국 뭐 외환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이 그 우리나라 원화를 거래하려면 서울에 와서 해야 돼.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귀찮으니까 서울에서 거래하기가. 서울에서 귀찮은 게 아니라 저기 밤에는 밤에도 못 하고 해. 맞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끼리 한 달이면 한 달 후. 또 석 달이면 석 달 후 이렇게 환율 놓고 서로 사고 파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사고 파는 거죠. 차익 정산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NDF라고 하죠. NDF. 네, NDF. 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주로 하는데 그거 이제 역외 환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역외 환율 시장 이제 우리나라에도 개설을 하란 얘기죠 한마디로. 그게 되면 MSCI 이제 편입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좀 계속 좀 그 연구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면 뭐 정말 우리나라 또 투자 이 레벨 자체가 달라질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만요.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25포인트. 코스닥이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코스닥이 0.7이네요. 지금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이 확실히 어제부터 좀 많이 돌렸고 뭐 수급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외국인 조금 사고 개인도 조금 사긴 사는데 낙폭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코스닥 쪽이.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셀트리온이 좀 올라가네요. 한 1% 정도씩. 약간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한 1% 정도 하락하고 만약에 그 대주주 그게 3억이 안 되고 만약 10억으로 존치가 되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 이게 누가 연구를 해봤대요. 아 예. 예. 그 중에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것도 혜택을 볼 거다. 예. 워낙에 이제 맞아요 개인들이 개인 비중이 예, 맞아요. 뭐 정말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군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비중 특히 올해 많이 샀던 개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겠죠. 예. 그래서 10억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낙연 대표 발언 좀 한번 기대는 해봐야죠. 뭐 며칠 한데 좀 기다려 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시고 그다음 오늘 이제 일정은 3분기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요. 22 통화 정책 회의가 오늘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팬데믹도 시작이 돼서 거기서 유럽에서 또 이제 통화 정책에서 무슨 얘기를 해줄지 또 부양책이 더 강력한 게 나와줄지 뭐 지켜보시고 오늘 그리고 중국이 오중전회가 폐막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 내용이 나오겠죠. 지금 아직은 비공개라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제 거기 관련된 그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아까 IR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내용은 확인 안 해봤는데 어쨌든 오늘 그 주주 환원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은 사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보단 내일 새벽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네 개가 실적 발표하거든요. 애플, 예.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정말 이게 좀 잘 나오기를 좀 바라고요. 오늘 이제 실적 확정치 나왔네요. 네,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영업이익 12조. 예. 예. 영업이익률 18.4% 이렇게 떴네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실적은 나왔고 12조 3,500억. 예. 예. 근데 여기 IR에서 주목할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특별 배당 좀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언급이 좀 나오는지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몇 개만 더 뉴스 말씀드리면 LG이노텍이 LED 사업을 종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연간 200억 그 손해 보는 사업인데 여기서 지난 이제 그 되게 사업을 오래 했는데 누적 적자만 1조 원이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안 되는 사업 철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조선 회사들도 풍력 사업 진출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제 조선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해상풍력 사업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얘기 나오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원익 IPS가 그 전공종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산화 뭔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장비 쪽에서도 네. 전공종 핵심 메탈 CVD 장비인데 이게 이제 금속 배전 공정이라고 있어요. 반도체 회로에 그 전기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네. 그 선을 연결하는 공정인데 그 장비들을 대부분 핵심 장비를 일본에
그 도쿄 일렉트론이 다 완전 독점하고 있었대요. 근데 원익 IPS가 3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드디어 국산화에 성공했고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랜드 공장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부장 그 결실이 맺어지는 거니까 상당히 좀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뭐 그 정부에서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 강국 진입 목표로 하겠다고 좀 언급을 한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어제 미국의 그 웨스턴 디지털이 시간에서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낸드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뭐 확실히 낸드 쪽은 조금씩 분위기는 좀 살아나고 있다. 이 메모리 쪽에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기사 하나 보니까 이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해가지고 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대주주 기준 종목 지분율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내년 기준으로 하면 이대로 가면 어쨌든 3억. 그 3억을 내야 3억이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는 대주주 기준 종목 지분율로 안 됩니다. 그것도 25%예요. 25% 이상 지분 외국인이 25% 이상 갖고 있는 그 한 외국인 한 외국인이죠. 그럼 거의 합산이 아니라 한 외국인 거의 없잖아요. 없죠. 예, 없다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 특혜를 받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거를 원래 2018년도에 그 25%로 5%로 낮추려고 했었대요.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 셀코리아를 우려해가지고 그때 백지화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지금 개인들도 지금 이대로 가면 연말 패닉 상태에 빠질 텐데 그렇게 보면 뭐 당연히 이거 재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왜냐하면 그 외국인도 이렇게 좀 하려다가 지금 안 해버렸잖아요. 외국인 셀까봐. 셀코리아는 괜찮고, 아이고 걱정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저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좀 정부에서 이런 또 사례도 있으니까 개인 투자분들 위해서 좀 유의했으면 하는 게 또 저의 또 생각입니다. 저도. 네. 하여튼 다 오늘 말씀은 드렸습니다. 자. 뭐. 플러스 날 때까지 좀 잡아둘까 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플러스까지 0.7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0.9야. 그래도 또 직장인이시니까 우리도 연차를 보내드려야지 또 회사 일을 열심히 하셔야 우리도 도와주시는 게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잘렸다고 일로 가서 일하자 그러면 큰일 아니 큰일 아닙니까? 아, 그런 거 우리는 좋은데. 자 우리 염승환 차장님 오늘도 깔끔하고 친절한 정리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